안녕하세요, 모둠쳐스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이번 영상도 팔란티어입니다. 자,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에 나온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팔란티어가 컵베이스를 3분기 어닝을 앞두고 만들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상승론자와 하락론자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팔란티어를 이전에 팔았으니까 이 하락론을 보이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상승론자들은 팔란티어 수익성 향상을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고, 하락론자들은 주식의 수익성 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팔은 이유는 그게 아니었고 저항선에 닿았다. 그리고 매수 구간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걸로 해서 팔았죠. 근데 여기서는 성장성 둔화, 그리고 AI 관련해서의 사업 기회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은 11월 2일에 나올 거고요. 팩셋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주당 6센트 조정 프로핏을 예상하고, 1년 전보다 1센트 더 많은 프로핏을 예상을 하고, 리베뉴는 18% 상승한 556밀리언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1년 전의 분기보다 22% 성장이 둔화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팔란티어 주식은 20.24로 바이 포인트로 잡고 새로운 컵 베이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컵 베이스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좀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컵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핸들 부분이고, 이렇게 또 올라가는 부분. 오늘 팔란디어는 뭐 상승도 하락도 없고 0% 해서 움직이지 않았죠.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IBD 상대 강도 비율에 따르면 최고 99점 중 99입니다. 더욱이 IBD 종합 등급으로 봐도 99점이고요. 예로 최고의 성장주는 90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쭉 상승한다, 이런 관점이죠. 팔란티어는 정부라는 고객에게 AI 툴로 정보를 수집하고 대테러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AI 도구는 패턴 인식을 사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요. 팔란티어 주가는 2분기에 어닝 발표하고 하락했는데, 분기의 프로핏과 세일즈가 분석가들의 예상을 충족시켰는데, 그렇지만 매니지먼트 팔란티어 주식에 대한 아웃룩 전망이 일부 투자자들을 실망시켰고, 팔란티어는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밝혔습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2021년 1월에 만든 45달러보다 한참 낮은 17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상승할 가능성 있다고 여기서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채널에서 보면은 이렇게 낮아져서 계속 낮아지는 업체도 많이 있죠. 예로 루시드.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점보다 낮아진 상태라고 싸졌다고 해서 사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팔란티어 지배 구조는 커프와 공동 설립자 피터 씰에 의해서 슈퍼 보팅 투표 권한으로 인해서 장기간 컨트롤 될수 있습니다. AI와는 별도로 팔란티어는 영국 내셔널 헬스 시스템과 새로운 계약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있고요. 이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팔란티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계약의 가치는
595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분석가들은 팔란티어가 이 입찰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정부는 팔란티어 가장 큰 고객입니다. 추가적으로 팔란티어는 고객 맞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을 연장하는데, 이것은 팔란티어가 계약을 따내도 리베뉴로 이어지는 데는 약간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덴버에 기반을 둔 팔란티어는 세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팔란티어 고담은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팔란티어 메트로폴리스는 뱅크 파이낸셜 서비스 회사 그리고 헤지 펀드가 고객이고, 팔란티어 파운드리는 회사가 고객입니다. 팔란티어는 거의 60%를 정부로부터 수익을 내고 있고, 수익성 둔화가 문제인데 2022년에 레베뉴 성장률은 2021년보다 둔화했다고 합니다. 반면 팔란티어 주식의 또 다른 문제는 미국 계약 갱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미국 계약을 다시 따낼지도 주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의 장점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일단은 여기서 컵 베이스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봤고, 제가 저번에 팔았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에 닿고 혹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팔았다고 했는데, 11일에 자, 오늘은 0% 상승했는데 이게 봉우 모양이 망치형 양봉입니다. 이게 쭉 밀렸는데 다시 올라온 거죠. 이 망치형 양봉이 주가 하락의 마지막 국면, 즉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면 상승 표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입니다. 자, 잠깐 CNBC로 와서 오늘 장이 왜 상승을 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어닝 시즌을 앞두고 트레저리 일드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쭉 밀렸다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주봉에서 아직 이 하락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쭉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잠시 내려왔었지만 이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에 어쩌면 이 출렁거림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왜 팔았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